치즈 문혁이 한번 가봅시다.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사친 자체가 안 돼요. 일단 이거 안 돼요? 옆집에 살던 친구예요. 안 돼 안 돼. 고중고를 같이 나왔어요. 안 돼 안 돼. 그냥 일단 저는 여자친구 남친구 되는 순간 다 정리. 본인도 여자친구랑 사귀는 동안에는 어떠한 다른 여자도 연락이 안 왔었어요? 아 연락 안 해요. 보아, 보아가 전화 왔어. 은혁아, 너 어디 있니? 야, 나 여기 와서 같이 밥 먹자.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는 다음에 먹자. 네. 여자친구 때문에? 네, 저는 진짜 그래요? 이런 거는 칼같이. 아 그래요? 근데 어쨌든 전화는 받았네요. 이사님인데요. 그래요, 이사님. 아, 이사님. 이사님 받아야죠. 아, 그래요. 와, 일단은 이거 그리고 지금 의상부터가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. 뭐 술을 마시든 영화를 보든 뭐 노래방을 가든 저는 항상 이복장이었으면 좋겠어요. 네. 영화나 보러. 아, 영화. 영화. 영화를 보든. 영화는 그렇지. 네. 영화를 보러 간다. 그러면 제가 예매를 해줄 거예요. 자리를 꼭 한 세 개 가운데 띄워두고 앉겠고. 에이 그거 안 되지. 그건 안 되지. 팔걸이 올렸어. 왜 올렸어? 아, 그 상황이야. 왜 올렸어? 줘봐. 왜 올렸어? 줘봐. 그러니까 세 자리 해준다고 했잖아 내가. 서로 체격이 좀 있어. 그래서 줘봐. 남자가 운동해. 몸 좋아. 다 안 돼. 내가 이게 전 안 하려고. 다 안 돼. 야, 안 돼. 가지 마. 나 영화 보러 갈 거야. 친구랑. 해봐 영화 해봐. 영화. 자 우이. 영화 빨리 봐. 노래, 노래만 화음 안 되고 듀엣곡 안 되고. 오케이 그래 노래방까지. 얘네 앞에 셋은 메이저라면 그렇지. 얘네 약간 마이너 그래. 느낌이 있어요. 얘네 귀여워 귀여운 정도. 난 영화 싫어 영화. 이게 이세희씨 진짜 이거만 봐도 너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거? 거기 있다는 게? 연락해서 가라 지금. 몰라 얘는 그냥 다 일로 올라가거든. 안돼 남자 안돼 타협이 없어 이거는. 저는 안 돼요 이거는. 굳이 뭐 이것도 본인 생각이니까. 이것도 이렇게 해도 인정할게요. 그래 왜냐면 최초로 여기서부터는 타협이 안돼 진짜. 왜냐면 이거 타협이 안돼